간절히 원하고 또 원하면 이루어진다고 하죠. 몇 개월 전부터 공들인 섭외가 드디어 이렇게 성사가 됐습니다. 뮤직하이와 영스트릿이 함께하는 밤, 영스하이 레드벨벳의 완소 보컬이자 영스트릿의 완소 DJ 웬디씨와 함께합니다. 자, 매일 저녁 8시를 책임지고 있죠. 영스트리트의 완전 소중한 DJ 완디, 레드벨벳 웬디씨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해피니스 안녕하세요. 지금 8시에 영스트리트 DJ를 맡고 있는 네. 웬디이죠. 또 레드벨벳 웬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이게 네. 사실 라디오 게스트로는 굉장히 오랜만에 나오신 거죠? 그쵸. 네. DJ 시작하고는 거의 처음 나오신 건가? 그 단체로 나갔던 거는 아 활동할 때? 네, 활동할 네네. 때 있었고 혼자는 진짜 솔로 활동할 때 이후로는 처음이에요. 근데 DJ 하고 나선 처음입니다. 우리가 그 기회 영광을 제가 알기로 컬트쇼에서도 몇 번 섭외를 했는데 네. 안 나가신다고. 제가요? 네. 아니,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SM에서 잘랐다고. 선배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우리가 그거를 해냈다. 아닙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도 네. SM 관계자분들께 참 감사드리고요. 제가 감사드리죠. 아니 아까 사실 저희가 보는 라디오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네. 웬디 씨가 들어와서 이제 화면이 반반으로 분할이 됐는데 네. 원래는 제 조명이 굉장히 밝은 편이거든요. 아 네. 근데 웬디 씨 쪽이 거의 막 빛이 나고 나는 거의 시멘트 잿빛이더라고. 아니 아니. 근데 그걸 나만 느낀 게 아니라 문자가 굉장히 지점토처럼 있었는데 김지현 씨가 웬디 조금 환하고 딘디는 어두컴컴하고 예, 공윤상님이 조명 차이 의도된 건가요? 최인철님이 조명도 대우해 주셨나 해주셨는데. 오늘 컨셉이 아무래도 좀 천사와 이제 악마 이런 느낌이어서 조명을 좀 그런 식으로 했는데 다시 조절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지금 DJ 된 지가 1년이 조금 안 된 걸로 네, 아직 네. 안 됐습니다. 에이. 어때요? 그 DJ 자리에 계속 계시다가 네. 게스트로 이렇게 오셨는데 떨려요. 아, 진짜? 왜? 떨려요. 왜 왜? 모르겠어요. 본인 라디오 할 때는 하나도 안 떨리잖아요. 그렇죠? 안 떨리는데 그냥 이제 다른 선배님의 라디오를 나온 거기도 하고 내가 이제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이제 게스트로 많이 나갔는데 DJ를 이제 매일 하다 보니까 네. 그게 조금 익숙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DJ병에 걸리면 좀 답답한 게 있거든. DJ병이요? 누가 내가 게스트로 그 라디오를 갔는데 이 사람이 진행할 때 약간 네. 아, 왜 저렇게 진행하지? 약간 아니요. 이런 것들이 좀 그런 건 없고 그냥 사람들마다 다 방식도 다르고 사랑하는 것도 다 다르고 그런 게 다르니까 저는 그런 게 없습니다. 와 네. 대답이 진짜 나랑 아예 정반대구나. 가끔 약간 진행하다가 네. 이거는 약간 본인 스타일로 하고 싶다 하는 게 있으면은 본인 스타일로 좀 진행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아 근데 저는 제 스타일이라기보다는 다양한 거 도전하는 것도 좀 좋아하고 아니면 네. 2부는 제가 진행할 테니까 3부를 네? 웬디 씨가 한번 진행을 제가요? 해보실래요? 네. 선배님 저는 오늘 여기 나온 게 너무 좋아서 네, 그냥 편하게 네. 오늘 할당량을 또 했으니까 DJ 몫은 아닙니다. 자 방송 듣고 있는 분들도요 웬디 씨에게 궁금한 점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어떤 걱정이나 고민거리가 있어서 그 해결책을 찾고 싶다 해주시면 저희가 각자의 스타일대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자 요즘 저도 이거 봤는데 네. 웬디 씨 영스 출근길 사진이 굉장히 화제. 네. 제목이요 발이 땅에 붙어 있지 않는 웬디인데 그럼 점프해서 가는 건가요? 근데 저는 그렇게 뛰었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냥 뛴 건데 그게 찰나의 순간을 찍어주시다 보니까 발이 좀 떠 있더라고요. 아니 저도 인별그램 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네. 둘러보기에 네. 뭐지 웬디 씨 그 출근길 사진이 뭐가 떴어요. 네네네네네.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야. 네. 그래서 저는 출근길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데. 아 일단 네. 그 기자님들도 그쵸, 계시고 그쵸. 사진을 찍고 나서 팬분들한테 달려가는데 그래도 저를 아. 야 지금 사진이 발이 진짜 떠 있네. 뭐야? 어머. 아니 발이 공중에 떠 있어. 아 저는 저렇게 뛴 줄 몰랐어요. 어머. 저 잘 뛰더라고요. 우와 대박이다. 그 항상 똑같은 네. 간격을 유지하고 뛰더라고요 제가. 전 처음 알았어요. 저희 재능을 하나 찾았어요. 되게 무슨 요정처럼 날아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발이 떠있네. 아니 저희 재능을 하나 찾은 것 같고. 아 매일 저렇게 뛰어가요? 네. 아 진짜? 네. 그리고 팬분들이 또 오래 기다려주셨으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빨리라도 가서 봐야겠다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가끔 뭐 출근길이나
제작 발표나 이런 거 할 때 사진 찍을 때 솔직히 말해서 난 기분 안 좋거든. 그러니까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잘 못 웃는데 웬디 씨는 항상 웃고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하나. 그게 만약에 피곤하더라도 그냥 그 앞에서 그래도 와주셨고 또 나를 정말 응원하시는 팬분들이 계시니까 오히려 많이 오시면 죄송한 마음이 좀 있죠. 뭐 그러니까.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인사 그쵸. 말고는. 그리고 제가 이제 정해진 출근길도 정해진 시간이 딱 있는 건 아니고 쭉 변경이 될 때도 있어서 그럴 때마다 이제 기다리시고 제가 가면은 한 2분 3분밖에 못 하니까 그게 조금 오늘 팬분들이 혹시 그럼 기다리고 계시려나 늦은 시간인데? 아니요. 퇴근길은 이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늦어지니까. 기다리시니까 퇴근길은 없고 출근길만 지금 네. 디제이를 이제 처음 맡게 됐을 때 약간 본인이 원하는 약간 그림 그린 디제이의 그 모습이 있나요? 저는 딱히 뭐가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거를 같이 함께 만들어 주셨어요. 아 제작. 네. 아니 근데 진짜로 왜냐면 이제 막 질문들을 물어보셨거든요 저한테. 어떤 걸 하고 싶으신지 싶은 거랑 또 뭘 좋아하고 이런 걸 여쭤봐 주셨는데. 저는 뭐 제가 모르는 부분들도 많으니까 사람들마다 살아가는 환경도 다르고 직업도 다 다르니까 사람 얘기 듣는 것도 되게 좋아한다. 그리고 저도 아직 저에 대해서 DJ로서는 잘 모르니까 길을 좀 만들어 주시면 그러면은 따라가겠습니다. 강력하다 강력해요. 아니 근데 그거를 저를 되게 생각하시고 저에 대해서 엄청 많이 찾아보시고 배려도 엄청 해주셔서 저한테 잘 맞게 만들어주셔서 저도 지금의 제 뭔가 그런 뮤직 그 사실 라디오 시작하기 전에 한번 모이잖아요. 그 제작진들하고 그래서 이제 좀 회의를 하잖아요. 어떤 식으로 하고 싶냐. 저 기억납니다. 우리가 그 한남동에 어떤 술집에서 모여가지고 처음에 먹어 다 시켜 소주 주세요 하고 여기 생맥이 맛있다고 라디오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술만 엄청 먹다가 2차 갈까요? 해서 2차 가서 또 엄청 먹고 메인 PD 취해가지고 오빠 나 진짜 잘하고 싶어요 막 지금 PD님 말고 상은이 지금 딴 데 간 친구 오빠 진짜 잘하고 싶어요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술 마시면 좀 솔직하게 나오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저는 시작할 때 딱 술 시키고 한마디 했어요. 난 리피랑 벌그만 코너 넣어주고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 오 그래도 비슷하시네요. 네, 그리고 이제 술 엄청 먹고 완전 꽐라돼가지고 상현이가 막 저한테 막 오빠 열심히 해 막 이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자 저희 뮤직하이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웬디 씨는요 이제 굉장히 건강하고 밝고 에너지 넘치고 긍정적이다 약간 이런데 평소에도 좀 이런 텐션인지 궁금한 게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혼자일 때 또 모습 있잖아요. 네. 저는 집순입니다. 네. 제가 그리고 ISFP라서 네네네네. 정말 한 진짜 너무 많은 사람들에 가면은 극 내향적으로 바뀌어요. 근데 뭔가 이 DJ를 하는 공간이 집 같아요 이젠. 그 약간 SBS 목동의 그 입구 1층에서부터 입구를 들어서면은 되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내 집에 온 것 같은. 네, 근데 직장을 다닐 때 건물 한 20몇 층짜리 집에 살고 계시는 거네요. 그건 아니고 이 지금 요 층과 라디오 하는 이 층과 1층. 1층이랑 왜냐하면 그리고 일을 할 때 환경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내가 편해야지 나의 모든 가능성이 다 나올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근데 지금 멤버들의 말로는 평상시 모습과 방송의 모습이 갭이 가장 차이가 크다. 맞아요. 왜냐면 저는 일을 하거나 방송을 하거나 뭘 할 때 최선을 좀 다하는 편입니다. 아니 최선을 다하지 마요. 아니 지칠 수도 있잖아. 지쳐도 집에 가서 쉬면 되잖아요. 근데 일이 너무 그러니까 지쳤어. 집에 가서 힐링을 해서 다음날 또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그 힐링 시간이 짧을 수도 있잖아요. 특히나 뭐 활동 기간은 수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근데 그게 저는 괜찮아요. 집에서 내가 뭐 저는 브이로그 보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런 거 보고서 또 다른 사람들의 삶 이런 것도 보고 재밌는 것도 예능도 보고 하면은 거기서 충전이 돼가지고 야 오늘 웬디 씨를 오신 게 굉장히 내가 제작진들한테 미안해지네. 아니 근데 우리는 엄청 개인주의여서 딱 녹음 끝나죠? 네. PD님 자기 자리로 올라가. 자기 자리로 올라가서 거기 있다가 들어가기 3분 전에 내려. 우린 굉장히 개인적인 시간을 주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같이 맞아. 일하는 사람들의 스타일이 또 맞아야 되잖아요. 맞아 맞아. 다르면 불편합니다. 난 막내가 뭐 하고 사는지 몰라. 그냥 너 어제 범죄도시 봤구나. 재밌었지? 그래. 뭐 이런 거. 누나 여행 갔다 왔대. 왜? 누구랑? 이런 사이? 아, 범죄도시 안 봤대? 막내? 아 그래? 다른 분이랑 착각을 하셨나 봐요. 아니 아까 투가 더 재밌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했어가지고. 아 그냥 그 리뷰를 보신 게 아닐까요? 아 그건 누가, 아 아니구나. 그러니까 뭐 굳이 내가 스태프분들이 범죄도시 본 것까지 내가 알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죠. 8438님이 혹시 딘딘 DJ가 Feel My Rhythm 부른 거 보셨나요? 해주셨는데. 네. 아세요? 네 압니다. 꽃가루를 날려. 아, 아직도 강렬한데 꽃가루를 날려. 그래 그게 내가 알기로 좀 그게 돌았을 거예요. 예. 네 이게 아니 나 안무 알아. 그 꽃가루를 날려. 아니 이게 안 민망하네. 아티스트시잖아요. 네네. 작곡 작사를 하시다 보니까 저렇게 작곡을 새로 할 수 있구나. 되게 착하게 돌려서 이렇게 팍 치네. 아닙니다. 그리고 되게 새로웠어요. 아니 어떤 건지 알려주시면 제가 좀 이따가 노래 나갈 때 한번 해볼게요. 아 이게 네, 그 네. 조이 파트가 제일 유명하군요. 네네네. 이게 볼을 왼쪽 오른쪽을 꼭꼭 해주시고 또 꽃가루를 날려 세 번 하시고 날렸어. 왼쪽 가운데 오른쪽 복죽을 더 크게 돌리세요. 트려. 아 이건 알아. 나 이거 되게 좋아했어. 이거. 예, 오케이. 아, 네. 근데 뭐 우리 오만과 평균 해가지고 거긴 그냥 혼자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제가 혼자 하는 거고. 아 오케이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게 제일 유명해서. 네. 그럼 한번 이거 나갈 때 제가 한번 꽃가루를 날려 제대로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꽃가루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아. 자 그러면은 Feel My Rhythm 레드벨벳 노래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드벨벳의 Feel My Rhythm 듣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제작진이 와 저걸 칭찬해주네라는 글을 썼는데 자 문자 좀 읽어주시죠. 김영빈님께서 딘딘님은 강냉이를 날리는 것 같아요. 강냉이를 날려 수갑을 더 꽉 조여 우릴 감옥과 죄송합니다. 네. 리오 해곤님이 완디 유치원 선생님 같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나도 어디서 왜 이렇게 익숙하지 이게 했는데 잘 가르치시네. 아니요 그거 아니고 잘 하시는 아티스트잖아요. 그래서 리듬감. 근데 확실히 내가 해보니까 이게 누가 가르치냐가 중요해. 그 전에 나왔던 뭐 정세훈이 나한테 춤 가르칠 땐 걔도 못 추니까 이게 안 됐는데 이게 웬디 씨가 가르쳐 주니까 바로 되네. 그리고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거니까 맞아. 그게 또 제일 좋은 거죠. 4732 님이 완디님 딘딘 님의 꽃가루 직관 후기 듣고 싶어요라고 해 주셨는데 어떠셨는지. 근데 네. 제가 이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노래 나가는 사이에 바로 지금 이 파트 아니에요. 이걸 기억을 해 주시고 바로 맞춰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거 아이솔레이션이라 그러지 않나요? 네. 옛날에 그 유명한 벽 네, 맷돌춤. 맷돌춤 이렇게. 이것도. 나도 이거 돼. 네. 이쪽으로 갑니다. 왼쪽. 어느 쪽이요? 왼쪽? 왼쪽. 그래. 이게 되는 쪽이 있고 안 되는 쪽이 있어요. 안 되는 쪽이 있어. 안 되는 쪽. 자, 이구공사님이 스님 가수들한테 지도를 자주 받네요. 태민 씨부터 웬디 씨까지. 혹시 두 분의 차이점이 있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웬디 씨는 약간 포기하지 않고 가르칠 것 같아요. 저를 끝까지. 근데 태민 씨는 저를 포기했었어요.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태민 선배님 너무 잘하시고 저는 아직도 그 춤 멤버는 아니다 보니까 다 괜찮아요. 자 DJ를 개인기 하나 추가됐네요. 꽃가루를 날려 이제 잘 할 수 있다. 자 DJ를 하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사연을 만나게 되는데 웬디 씨에게는 주로 어떤 사연들이 좀 많이 와요?
저는 진짜 다양하게 와요. 뭐 지금 취업을 준비. 근데 다 비슷할 것 같은데 네. 취업 준비 중이다. 그리고 연애 얘기보다는 약간 힘을 얻고 지금 택배 일을 하고 있는데 듣고 있는데 너무 힘이 됩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데 지금 그 안에서 흘러나오고 있네요. 오늘 퇴근 중입니다. 너무 좋네요. 막 이런 칭찬 좀 해주시는. 우리는 좀. 주로 누구 뒷담화하는 내용이 많이 오지. 그럼 같이 뭐? 같이 해주고 제가 이제 뭐 오늘 뭐 소개팅을 했는데 뭐 좋은 결과를 기다립니다. 그러면 좋은 결과 없을 거예요. 근데 뭐 이게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선배님은 제가 좀 들어봐서 알지만 되게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잖아요. 웬디 씨는 그럼 솔직한 답변을 안 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간대도 퇴근하시는 시간대잖아요. 힘을 줘야지. 그러다 보니까 지쳐 있을 때 그럴 때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그런 문자들이 오는 것 같고 또 워낙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다 보니까 그런 답변을 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위로뿐만 아니라 뭔가 직설적인 걸 듣고 싶다. 팩폭처럼 그런 걸 듣고 싶은 분들이 계시니까 많이 문자가 오는 것 같아요. 아니 PD님이 나랑 할 때는 별로 이렇게 리액션을 안 해주는데 영스 가고 싶어요? 지금 말 한마디마다 그쵸 팩폭 공감 막 이렇게 계속 아니 막 박수를 이렇게 치면서 하니까 뭐지 싶어가지고. 근데 웬디 씨가 참 그 사람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조금 모든 멘트를 다 후 코멘트를 잘하는 편이지만 약간 이런 거는 좀 힘들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공부 관련된 거 뭐 시험 공부 이런 거 오면 내가 한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이거를 희망을 줘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솔직히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는 열심히 하면 꼭 빛을 본다. 그리고 저도 조금 많이 아쉬운 점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도 한계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겪어본 게 아니니까. 그리고 같은 말들을 좀 자주 하게 되는 경향이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화이팅! 이라는 말인데 가끔씩은 이제 화이팅을 듣고 화이팅을 듣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하지만 이거를 정말 화이팅 외쳐드리겠습니다. 화이팅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뭔가 진심이 조금 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화이팅을 제일 많이 외치는 것 같아요. 그럼 무슨 말 많이 하지? 이거 많이 하면 오케이 뭐 이런 거 하지 않나? 아 지현진님이 아주 좋은 문제를 보내주셨는데 네. 위로받고 싶을 때는 완디, 꾸중을 듣고 싶을 때는 딘딘. 그래 난 많이 혼내. 근데 이게 있어요.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또 속마음을 얘기할 때 위로를 받고 싶을 때 찾아가는 친구가 있고 약간 현실적인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을 때 찾아가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런 다양한 매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막 이번 소개팅 무슨 어떤 분이 자기한테 DM으로 이렇게 대시를 했는데 네. 좀 좋은 그린라이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엄청 혼냈지. DM으로 만나지 마라 하면서 막 만약에 그러면은 웬디 씨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DM으로 이번에 어떤 남자분이 연락이 왔는데 네.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 근데 사람을 한 번에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뭔가 저도 인터넷상으로는 만나는 거 좀 그렇고 자만추 스타일이라 뭔가 자만추를 더 좋아하시는 편이라면 바로 연애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누군가를 찾기보다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랑 잘 맞는 사람을 찾아보면 분명히 나타날 거다. 네, 나의 짝은 어딘가에 있으니 그냥 마음 편히 뭔가를 연애를 생각하기보다는 마음 편히 있다 보면 그 사람이 언젠가 나타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DM 개수작이라고. 아니 근데 뭐 사람들 뭐 다 다양하니까. 자 지금까지 저희가 말하는 것만 좀 봐도 좀 다른 스타일의 DJ인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달라도 취향이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취향이 비슷한 게 있는지 호불호 토크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다섯 개 중에 이게 호인지 불호인지를 저희가 동시에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하면 외쳐주시면 됩니다. 네. 자 1번 민트 초코 호불호 하나 둘 셋 호 자 2번 하와이언 피자 호불호 하나 둘 셋 불호 진짜 자 남녀 사이 친구 호불호 자 하나 둘 셋 불호 4번 수학 호불호 하나 둘 셋 호 오 나 이과머리야 오 자 5번 스릴러 장르 호불호 자 하나 둘 셋 불호 민트 초코가 일단 불호시네요. 네. 이 닦을 때 그러면 치약을 안 좋아하세요? 아니요, 치약은 좋아하는데 뱉잖아요. 네, 가글도 뱉고. 근데 민트 초코는 그리고 좀 그런 게 차가운데 내가 그걸 치약을 얼려 먹는 느낌?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도 그렇고 민트 초코도 약간
약간 초콜릿이랑 있으니까 약간 민트 자체는 안 좋아요 그러면? 아니요. 민트 페퍼민트 티. 어. 뭐 민트는 좋아하는데 민트 초코가 조금 달라요. 와, 저는 민트 초코밖에 안 먹거든요. 그래서 나는 나이 먹을 때까지 이 민초 호불호가 좀 많이 이슈가 됐었잖아요. 네. 그때 이해를 못했어. 어, 이게 왜 불호라는 게 붙지? 약간. 근데 저는 이해 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안 먹지만 리스펙 해가지고. 네. 나는 못 먹는 사람을 별로 리스펙하지 않는. 괜찮습니다. 사람 생각과 다 다르니까. 그쵸. 아니 하와이안 피자가 호예요? 네, 전 호예요. 와, 진짜? 네. 와, 내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고구마 피자랑 하와이안 피자인데. 고구마 피자요? 좋아해요? 네. 와, 진짜? 고구마 피자는 좀 관리기가 힘든데? 와, 진짜? 네. 나는 아니 왜 피자에다 이런 짓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네? 지금 화나시는 분들 많이 계실 수도 있어요. 아, 어차피 나랑 볼 사람들 아닌데 뭐. 나랑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고구마 싫어하세요? 아, 그렇게 쏙 좋아하진 않는데 그냥 뭔가 피자에 페페로니나 치즈 말고 다른 게 올라간 거를 약간 기본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예, 약간 그 정석. 감자도 그럼 포테이토도 그것도 잘 굳이. 예. 일단 호불호 토크를 좀 더 저희가 이야기를 3부로 돌아서 하도록 하고요. 웬디의 Like Water 듣고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 어깨에 기대 12시 대기가 전해 에이 너에게로 간다고 전해 에이 나는 그냥 어떨 결에 에이 나는 그냥 연결 It goes on Baby it goes on yeah. Baby it goes on yeah. 딘딘의 뮤직하이. 자, 뮤직하이 초대석 오늘은요. 뮤직하이 딘딘 DJ와 영스트리트의 완디가 대통합을 영스하이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3부에서도 영스트리트의 완디, 웬디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명균님 문자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화면 분할을 경계로 서로 다른 평행세계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황미경님이 서로 신기하는 모습이 흥미롭네요. 크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노래 나가는 동안에도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우리 PD님이 아는 지인이 웬디 씨 진짜 팬이라고 사인을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직업을 물어보더라고. 친구분 그래서 그런 걸 왜 묻지 했는데 거기에 관련된 글을 거의 편지처럼 써서 난 늘 코로나 조심을 썼었는데 이제 또 좋아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물어봐요. 뭐라고 써줄까 이렇게 굉장히 좀 반성하게 되네요. 아닙니다. 오늘 굉장히 많이 반성하게 되네요. 아닙니다. 아니 사람마다 다 스타일이 다르니까. 아, 여기 앉아있을 자격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닙니다. 우리 PD가 이렇게 웃음이 많은 사람이었구나를 오늘 알았어. 참 기분이 좀 그러네요. 네. 자, 저희가 하와이안 피자 호불호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불호였고 웬디 씨는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달랐던 게 스릴러 장르였어요. 저는 호였고 웬디 씨는 이제 불호였는데 왜 스릴러를 안 좋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옛날에는 엄청 좋아했는데 이게 조금씩 이게 되나? 나이가 좀 드니까 약간 나이라고 좀 그런데 좀 하니까 심장이 너무 약해진 느낌이에요. 진짜? 그럼 막 이렇게 좀 쾅 하는 장면에서 좀 놀라는구나. 네, 소리는 안 지르는데 이렇게 되고 그 손에 너무 땀이 나고 내가 왜 나의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봐야 되나. 굳이. 그래서 다 같이 볼 땐 괜찮은데 혼자는 절대 못 봐요. 그럼 어떤 장르를 좀 좋아하세요? 저는 웃긴 거나 코미디 같은 거? 네. 그리고 로맨스 좋아하고 액션도 좋아합니다. 저는 제일 못 보는 거 좀비. 좀비. 좀비는 저도 좀 불호. 좀 더럽죠 좀. 약간 그런 것보다는 좀 징그러워서.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좋아하시는 분들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약간 저한테는 약간 그런 킹덤이나 지금 우리 학교는 약간 이런 거를 잘 못 보시는구나. 킹덤은 다 봤어요. 킹덤은 다 봤는데 그런 힘들게 걸... 봤어요? 조금? 그냥 근데 너무 유명하고 재밌다고 하니까 스토리라인 재밌어요. 근데 그래 그런 장면들 나올 때마다 좀 가려서 보고 계속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봤었습니다. 저는 완전 스릴러 킬러. 스릴러만 보는 느와르랑 니네 아이아니 내가 하얼빈의 장친이야 막 이런 거.
이런 것도 리액션 못하네요. 사투리. 아니 고수 사투리 소고합니다. 네. 자 저희가 통하는 것도 있어요. 남녀 사이 친구 네. 호 불호인데 네. 이거는 불호. 제가 옛날에는 호였어요. 어 진짜. 네. 네. 옛날에는 호였는데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점점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알죠. 이건 불호구나. 이건 네. 안 된다. 네. 이건 사실 뭐 논쟁의 여지가 없는. 네. 네. 일단 성별이 다른 남녀 둘이 그거는 XX랑 XY 염색체가 친구가 될 수는 없다. 네. 그리고 약간 호감이 친구로서도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친구가 되는 거니까. 네. 네. 근데 이제 그 마음이 있으면 챙겨주고 싶고 뭐 베푸면은 그런데 그게 자기도 몰랐을 수도 있어요. 호감이었다는 걸 이성으로서. 그렇죠. 그걸 이제 친구라고만 생각했을 수도 있어서. 불호. 수학이 호불호였는데 둘 다 호였어요.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제가 좀 재밌었던 과목 유일하게 공부해서 네. 어쨌든 풀면은 10개 중에 하나는 내가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거야. 문제 10개 중에 하나는. 그게 좋았는데 은지 씨는 네. 또 그 뭐지? 오바마 상 받지 않으셨어요? 옛날에. 네. 오바마가 뭐라고 하면서 상을 줘요? 아, 예. 직접 주신 건 아니고 그냥 주신 보내주신 거라서 받았는데. 몇 살 때? 중학교 졸업할 때. 네. 뭐 때문에 받은 거예요 그러면? 밝아서 준 건 아닐 거 아니야. 전체적인. 전체적인 성적을 다 네. 오버롤로 해서 준 네네네네네. 거구나. 몇 프로 정도 돼야 오바마가 상을 주는 거죠? 그거 전 기준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몇 명이 받았어요? 학교에서 그래도 저희 학교가 사립학교였었는데 잘하는 친구들이 그래도 있었어서 몇 명은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아예 생각도 못했어서 저희 부모님도 놀라셨어요. 12 곱하기 7은? 7, 24, 84. 근데 저는 암산은 잘 못하고 전 수학을 좋아했던 거는 그 답이 있잖아요. 풀면은 답이 나오는 거. 그게 너무 희열이 느껴졌어요. 나도. 네. 그래서 저는 심심할 때도 수도꼬 게임도 그 숫자 맞추는 거. 네. 그런 거 하고 지금은 많이 까먹었지만 안 해서 되게 좋아요. 답이 정해져 있는 거. 네. 진짜 다르다. 네. 아닙니다. 대단하시네. 저도 수학 좋아했어요. 저도 네. 유일하게 그래도 한 1시간 풀면 답이 나와서. 그러니까 답이 나오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해설 답지를 보면 공식이 나와 있으니까. 근데 다른 거는 막 글로 써있는데 이해가 잘 안 갔고. 자, 호불호 토크로 저희가 통하는 게 있나 확인을 좀 해봤는데요. 네. 저희가 2부 시작할 때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웬디 씨가 설명해 주시죠. 네. 많은 분들이 저랑 이제 딘디 선배님, 딘디 DJ의 스타일이 다르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다른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어떤 걱정이나 고민거리가 있어서 그 해결책을 찾고 싶다, 조언이 필요하다 하는 분들은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각자의 스타일대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고요.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네. 웬디 씨는 대본을 받아서 미리 네. 라디오 하시기 전에 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조건 봐야 돼요. 왜요? 왜냐면 어차피 그러니까 나는 새롭게 시작하는 게 좋아서 안 보는데 네. 나는 DJ한테 대본을 보내주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어. 저는 그거예요. 약간 뭐 사연을 받거나 했을 때 제가 말을 못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고 아 진짜? 네. 어떤 말을 해드려야 될까 하고서 해요. 그리고 읽고서 해야지만 제가 좀 말을 흥분하면 좀 빨리 더듬고 좀 방금도 긴장을 조금이라도 하면은 발음 좀 틀릴 때가 있어요. 지금 좀 긴장이 아무래도 이 DJ 대선배가 또 있으니까. 네. 그리고 약간 이 환경도 좀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할 말이 없으면 말을 해요. 이건 제가 딱히 할 말이 없네요. 쏘리 하고 그래도 다음 사연. 이유가 있으니까 뭔가 해결책을 갖고 싶거나 뭔가 얘기를 듣고 싶어서 보내주시는 것보다 보니까 내가 좀 뭐라도 말씀을 드려야겠다라는 좀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디오 DJ들 다 지금 웬디처럼 안 할 거면 받으면 안 된다니까. 아니, 페이지 진짜. 아니 근데 각자의 스타일이 다르고 그걸 또 좋아하시는 청취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자 일단 여러분들이 고민사연 문자를 보내주시는 동안 저희는 웬디의 공항로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웬디의 공항로 듣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노래 듣고 온 거예요, 웬디 씨. 네, 아이 감사드리죠. 네. 저희 노래를 또 이렇게 한 번씩 틀어주시고. 아, 저희 자주 틉니다, 자주.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첫 번째 사연을 만나볼 건데 네. 웬디 씨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삐지 있나요? 아니면 네, 웬디 씨가 소개해 주시죠. 네. 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취업 한 달 차 된 신입인데요. 저희 과장님은 질문이 진짜 많으신 분입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본인 외모에 대한 거예요. 손사원, 나 오늘 어때? 어, 멋지신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머리 커 보여? 사실 저희 과장님은 대한민국 성인 남성의 머리 크기보다 3배 아니 2배 정도는 머리가 크신 것 같습니다. 처음 한두 번은 안 크다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아, 왜 자꾸 저한테만 하루에 두세 번씩 머리 커 보이냐는 질문을 하시는 걸까요? 전 이제 뭐라고 해드려야 하죠? 야, 나 라디오 못하겠다. 아니 지금 우리 제작진이 저한테 제일 원하는 게 사연을 좀 연기를 좀 해줘라 이건데 네. 나는 정말 딱딱하게 읽거든요. 네. 저 이런 식으로 사실 저희 과장님은 대한민국 성인 남성의 머리 크기보다 3배 아니 2배 정도는 머리가 크신 겁니다 하는데 와 지금 웬디 씨가 3배 아니 이거 할 때 지금 네. 다 박수를 치고 막 연기 아이, 정말 멋지다. 오늘 내가 보니까 웬디 씨를 네. 불러서 이제 나를 참교육하려고 오늘 부르지 않았나. 아니야 아니야. 나 지금 그래도 꽤 텐션 많이 높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졌다. 자, 사회초년생님이 네.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신임남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자, 웬디 씨는 혹시 아르바이트 같은 거를 하신 적 있어요? 가수를 제외하고? 제가 외국에서 살 때 냈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서 카페에서 이력서를 냈는데 안 됐구나. 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한번 해보는 게 좀 만약에 하면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제가 컨텐츠 촬영으로 카페에서 알바를 해보고 싶어서 한번 해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근데 진짜 힘드시겠더라고요. 아 카페? 네. 아, 모든 일이 네. 쉬운 일이 없는데 그냥 내가 잘하는 분야에서 좀 웬디 씨가 제일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거? 웬디 씨처럼 이렇게 라디오를 하는 게 네. 진짜 쉽지 않을 것 같다. 아닙니다. 전 좋아해가지고. 에이. 영스에도 사회 초년생들 사연이 꽤 많이 올 것 같아요. 많이 옵니다. 네. 자, 이분들의 제일 고민이 어떤 거 같냐 해주셨는데. 네. 자, 이게 만약에 웬디 씨한테 네. 저 어떻게 하죠? 라고 왔잖아요. 네. 어떻게 말씀을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어떤 네. 부분에서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계속 머리가 아 머리 방금 이 사연으로요.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이제 분들은 대답을 아예 안 하실 것 같아. 그냥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실 것 같은데 그거 있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을 때가 있고 좀 약간 아까도 말했듯이 네네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사연 보내주신 신입남님께서는 또 이름이 이거다 보니까 또 신입이신 것 같은데 좀 열정 넘치게 멋지십니다 이렇게 하는 말씀을 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듣고 싶은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한테 좋은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걸 계속 듣고 싶다. 네. 뭐 좋은 이야기 들을 때는 아닌가? 정말 내가 괜찮은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계속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신입남은 앞으로 아니면 여쭤보기 전에 미리 먼저 뭐라고 그러니까 머리 그런 거보다는 오늘 스타일이 되게 멋지시네요. 오늘 머리 스타일이 아주 댄디하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뭔가 물어보는 횟수가 조금 줄지 그러니까 않을까. 물어보기 전에 내가 먼저 선 칭찬을 때려라. 네. 뭔가 자기가 마음이 준비된 상태에서 얘기를 하면은 그 여쭤봤을 질문이 들어왔을 때 멋지십니다 이런 것보다는 좀 자연스럽게 칭찬 아닌 칭찬을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 게 네. 지금 답하기 싫은 거면 계속 나한테 물어보지 않게 하려면 답은 하나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좀 크십니다. 근데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듣고 정말 상처를 받으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그럼 물어보지 말아야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질문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꼰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그리고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말 아무 뜻 없이 나 오늘은 어때 머리 헤어스타일이 매일 똑같은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약간씩은 다르니까 아, 오늘 내가 좀 손질이 좀 잘못됐나? 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나 좀 어떤가?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걸 수도 있고. 저는 만약에 그것 때문에 좀 마음이 섭섭해할 사람이라면 어차피 계속 연 쌓을 필요 없다. 다른 라인 타라. 그리고 이거 같아요. 이 과장님은 이게 약간 습관 아닌 습관이신 것 같거든요. 질문을 물어보는 게. 그래서 어떤 말을 해줘도 조금 다 충분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먼저. 이게 제가 지금 보니까 웬디 씨 이제 청취자분들이 계시고 저희 뮤지카의 원래 청취자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방금 최아람님 문자 보면은 이분은 제가 몇 번 소개를 하신 분이에요. 우리 청취자분이요. 네. 직장인입니다. 신입은 아니지만 전 그냥 머리 크시다고 얘기합니다. 이분은 우리 청취자예요. 김종준님이 제가 볼 때 영스 청취자거든요. 네. 처음 뵈요 이분. 한번 읽어주시죠. 크긴 크다고 하고 작아 보이게 하는 헤어스타일을 같이 고민해본다든지 그런 해결 방안을 찾아드리는 건 어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청취자들도 갈리네 색이. 되게 나빠 보이네. 아니에요. 야, 허준이 님이 이분 영스야. 영스에서는 사회생활 도움되는 코멘트가 많았는데 딥미와 따라하며 왕따 될 것 같아요 하시는데 아니 대신 살아갈 때 마음은 더 편할 거야. 준이 씨 저처럼 하면 살아가는데 마음은 더 편할 거고 진짜 내 인맥이 남을 거지. 그쵸. 그건 있지만 다시는 이제 과장님이 물어보지도 않을 거고 얼마나 편해. 지금 그게 고민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약간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상처를 너무 받고 말 더 이상 너무 안 하신다던가. 그러니까 그건 너무 나약한 거야 과장님이. 이럴 수 있잖아. 내가 오늘 어떠나? 내가 오늘 머리 커 보이나? 말한 것처럼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고 좀 그렇잖아요. 오늘은 근데 어제보단 조금 나으신 것 같습니다. 그건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자, 김치혜님이 오늘의 금쪽이는 딘딘. 완은영 선생님으로 류혜군님 문자 한번 읽어주시죠. 네, 완디님이 딘디님 교화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착해져야 될 것 같은 느낌. 나 지금 내가 되게 잘못 살고 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되는. 근데 다양한 방안을 알려드리면 스타일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도 가끔 형들이 야, 나 살찐 것 같잖냐? 와, 완전 쪘네? 저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근데 그래서 종민 형이 살을 뺐다니까? 충격을 받고? 나 살찐 것 같아서 형 진짜 아저씨 같아 좀 빼! 충격 바로 뺐어. 근데 나한테 고맙다고. 그러니까 그게 통하시는 분들이 있고 상처받는 분들이 있고 이게 MBTI 따라 다른 것 같아요. MBTI 좀 맹신하시는? 전 조금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DJ의 또 덕목이죠. 노래 추천하는 건데 신민남님의 사연 뒤에 어떤 곡이 좀 어울릴까?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노래는 로얼 올레드의 위대한 쇼맨 OST 네네네. Never Enough라는 곡을 가져왔습니다. 왜 이 노래를 추천을 하시는지. 일단 밤이라서 잔잔한 노래를 찾아보기도 했고 그리고 과장님은 어떤 말을 해드려도 약간 좀 충분하지 않을 것 같고 충족치 않다. 네, 그리고 지금 신입 남분께서도 어떠한 걸 해도 본인이 생각했을 땐 충분치 않을 거라 생각해서 응원하는 그런 마음에 화이팅과 또 이걸 잘 이겨냈으면 하는 마음에 이 노래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나였으면 장기하 노래 같은 거였을 거야. 그건 네 생각이고 뭐 이런 거. 자, 그럼 웬디 씨의 추천곡 듣고 와서 저희는 또 다른 사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대한 쇼맨 OST 로렌 올레드의 Never Enough 듣고 왔습니다. 이 건우님이 역시 선곡도 기가 막히네요 주셨는데 이것도 선곡하시는데 되게 오래 걸리셨다고.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영스에서 웬플리라고 사연을 보내주시면 거기에 맞게 노래를 추천해드리는데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힐링이 되고 싶으면 힐링, 힘이 되고 싶으면 힘. 이런 사연들이 있으니까 가사라던가 노래 그런 스타일이라던가 그걸 좀 생각하면서 고민하고서 좀 고르는 편이라. 아니 지금 노래 나가는 동안에 이제 저는 얘기를 안 하고 이제 PD님이랑 웬디 씨랑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MBTI를 웬디 씨가 우리 PD님을 물어봐서 INFJ라고 해서 나랑 같네라고 전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5개월 동안 나는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던 걸 웬디 씨가 오늘 처음 물어봤다고. 아니 근데 뭐 MBTI 별로 관심이 없으실 수도 있는 거고. 관심 엄청.
아 관심 많아요? 예, 크게 남의 그거를 알고 싶진 않아. 아~ 그걸로 인해서 내가 재단할 수도 있잖아. 아, 이 사람이랑 나랑 안 맞네. 약간 이렇게. 저는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약간 성향이 조금 나왔다 보면 궁금해져요. 뭘까? 아, 좀 관심을 가져줘요? 아니요. 박선희님이 딘딘님이 말씀하신 거는 행동으로 실천 못해도 속은 우려나네요라고 해주셨고 네. 5867님이 세상을 밝게 보는 사람과 만사 어둡게만 보는 사람의 피 터지는 대결을 보는 것 같아요라고 해주셨는데 이거는 제가 인정하고 오늘 제가 많이 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아니요. 밝은 기운을 어둠이 이길 수 없다.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진짜 이런 딘디 선배님의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 많이 계세요. 아마 근데 10명 중에 2명? 웬디 씨 한 8명?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아, 네. 아닙니다. 매니아를 가지고 끝까지 아닙니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 한 달 후면 영스 DJ 한 지 이제 1년 정도가 돼요. 네. 어때요? 하다 보니까 제일 힘든 점과 좋은 점. 저도 몰랐던 저를 알아가요. 그러니까 다양한 코너들을 하고 다양한 사람들 만나가면서 아, 내가 이거는 좀 부족하고 내가 이런 분야에도 좀 할 수 있었구나. 사연을 내가 이렇게 읽는 것도 할 수 있었구나. 다양한 이런 부캐도 할 수 있구나. 아니 사연 읽을 때 그 톤이 진짜 성우 같아요. 목소리 톤 좋게 나오려고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난 너무 신기하더라고. 약간 딱 꽂히는. 그래서 중간에 광고 나갈 때 가끔 성우분들이 하는 거랑 웬디 씨랑 톤이 별 차이가 없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나 좀 궁금하긴 했어요. 그게 옛날에 그 초반에는 아니라는데 초반에 너무 이게 데시벨이 높으면 듣는 분들도 조금 거북하실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도 하면서 이걸 알아가면서 맞춰 나갔던 것 같아요. 네. 자, DJ로서 이제 꼭 모시고 싶은 게스트들이 있잖아요. 한 명 정도는. 네. 어떤 분을 꼭 모시고 싶으신지. 근데 저는 모시고 싶은 분이라기보다는 이제 오시는 분들마다 제가 한 번도 얘기를 많이 못 해봤다던가 방송에서 마주쳐도 대화를 못 해봐서 그 되게 다양한 아티스트분들이 나오세요. 전 다 좋아요. 정말. 예. 네. 어려운 건 이제 대선배님들이 좀 나오셨을 때 내가 뭔가 알려드리고 싶은데 그걸 못하면 제가 긴장을 엄청 하지. 그거 말고는 진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막 게스트분 나올 때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어떻게 나오게 되셨어요? 막 이러고. 뭐 진짜 좋아요. 네. 우리는 누구 그분 나오고 싶다는데 아 됐어요. 됐어. 아 그리고 막 라이브도 해주실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내가 공연 코로나도 있었지만 못 보던 걸 내가 여기서 직관을 할 수 있구나. 너무 미안하다. 우리는 가끔 닌디 씨 누구 혹시 라디오 나오고 싶다는데 어때요? 그럼 별로 약간 항상 저는 이랬거든요. 전 다 좋아서 제가 언제 이렇게 다 만나볼 수 있겠어요. 저희는 사실 제가 DJ 하면서 꼭 모시고 싶었던 게스트는 이제 웬디 씨였는데 오늘 감사합니다. 해냈죠. 네. 염홍현님께서 웬디님 목소리가 이 시간대 라디오에도 정말 잘 어울리네요. 심야 라디오 해보고 싶은 마음 없나요? 라고 해주셨는데 어때요? 네. 지금 시간대는 조금 그래도 힘을 내야 되는 시간대고 심야는 조금 이런 느낌인데 저는 심야 라디오도 좋아요. 사실 가끔은 좀 차분하게 하고 싶을 때도 있죠. 네, 차분하게 하고 싶을 때라기보다는 이 코너 시간대도 있고 작가님들이랑 PD님께서 또 맞춰서 사연을 해주시고 하시지 않을까. 또 요 시간대 듣는 분들이 또 청취자분들이 있을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감성에 젖어든다던가. 근데 확실히 스텝에 따라서 그 DJ에 따라서 스텝들의 그 색이 바뀌는 것 같긴 해요. 네. 그게 정말 커요. 왜냐면 우리 메인 작가님이 저 옛날에 이국주의 영스트리트 할 때 게스트 때 저 누나가 거기 작가였거든요. 네. 그때는 좀 파이팅 있었거든. 요즘 항상 무기력해 오면. 아 무기력하기보다는 다들 무기력해 있어요. 여기 오면. 그보다는 이 시간대가 그럴 수밖에 없죠. 무기력이 아니라 그냥 좀 잔잔해지는 그런 시간대. 아니 내가 아까 화장실 이렇게 갔는데 네. 웬디 씨 팀이 이제 뭐 생방이 끝났었나 이랬나 봐요. 네. 엘리베이터 앞에서 엄청 행복한 거야. 막 뭐 그럼 내기 할래? 나 할 수 있어. 막 이래. 근데 내가 그때 화장실에서 이런 생각했어. 우리는 언제 저런 웃음을 지었지? 막. 그러니까 이거를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보다 그냥 얘기를 하면은 웃음 재밌는 거리가 막 나오고 그게 되게 잘 챙겨주시니까 저 꼭 배웅해 주시거든요. 우리도 배웅해 주긴 하는데 막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이럴 때 아니 먼저 가는 거 보고는 막 너무 감동이잖아요. 우리는 누구 헐뜯고 누구 비웃거나 이럴 때 진짜 행복하게 웃지.
자, 4943님이 캐나다가 나간 자랑스러운 국힙 투탑 손승환 임철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해주셨는데 아 캐나다에 또 계셨 토론토 네, 쪽에 계셨죠? 네, 토론토요. 네네네. 네. 어때요? 오늘 저희 한 시간을 함께 해봤는데 시간이 네. 굉장히 빨리 갔어요. 정말 빨리 갔어요. 네. 네. 웬디 씨는 어떠셨는지. 또 다양한 사연들이 온 것 같아요. 뭔가 영스 때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그리고 약간 사람들의 말투나 이런 걸 봐도 다 다릅니다. 똑같은 내용이어도 다 달라서 저도 새롭게 즐기는 것 같고 시간이 진짜 빨리 갔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는 이 한 시간은 좀 새로움을 좀 느꼈다. 새로움을 느끼고 또 네. 되게 나오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 재밌었으면 나중에 한번 네. 좀 청취율 조사 기간 때 네. 서로 이렇게 한 번씩 합방을 한다든지 네. 하면 좋지 않을까. 좋습니다. 네. 이번에 계기로 한번. 조금 네. 좀 한가하실 때 네. 네. 하면 좋을 것 같고 네. 저는 오늘 굉장히 반성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네네네.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제는 손흥민 때문에 반성하고 오늘은 웬디 씨 때문에 반성을 하네요. 네. 득점왕. 자, 3915님이 제가 느낀 건요. 두 분을 회사 생활에 비유해서 말씀드릴게요. 신입사원 웬디, 매너리즘 만땅, 과장에서 매번 미끄러진 대리 딘딘 느낌이네요. 해주셨는데 어씨 왜 와닿지? 좋습니다. 아닙니다. 네. 아니 저희 끝곡으로 웬디 씨 노래 들을 건데 네. 어떤 노래 들을까요? 저희 그 더블 타이틀 곡이었던 네. 솔로 앨범에 나왔던 웬디의 When This Rain Stops.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이 노래 듣고 웬디 씨 보내드리고 잠 못 밤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웬디 씨. 네. 저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는 걸로. 네.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